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조금 특별한 영상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류의 영상은 한 번도 찍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정말 요즘에 너무너무 잘 먹고 있는 먹거리 제품들입니다. 근데 간식이나 이런 류는 아니고 정말 데일리로 제가 잘 마시고 먹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너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라서 사실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기도 하긴 한데 특별히 이렇게 추천으로 하는 영상은 찍지 않았어가지고 한번 모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품의 가짓수가 많지는 않은데 제가 요즘에 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한 4kg 정도를 감량을 했고요. 앞으로 목표 몸무게까지 5kg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그런 다이어트를 하는 요즘에도 너무너무 잘 챙겨 먹고 있는 제품들이라서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해요. 이번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알게 된 제품도 있는데 계속 꾸준히 먹고 있고 만족도가 정말 높은 제품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짜잔! 이렇게 포 형식으로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아마 아실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티젠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콤부차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루 형식으로 들어있어서 물에다 넣고 희석을 해서 먹으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콤부차에 좀 빠지게 됐거든요. 화장실도 좀잘 가게 해주는 것 같고 칼로리 걱정 없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료를 찾다 보니까 콤부차를 알게 됐는데 저는 예전부터 홍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홍초 맛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콤부차 맛도 익숙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시중에서 병에 팔고 있는 콤부차 제품들은 굉장히 그 식초 향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홍초나 이런 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싸함? 그런 게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좋은 것 같고, 저는 요즘에 거의 요거에 중독이 돼서 커피를 잘안 마시고 있어요. 갑자기 반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콤부차를 마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원래 커피를 정말 정말 많이 마셨어요. 하루에 샷으로 치면 한 5샷 정도는 잔도 한 3잔, 4잔 정도는 먹을 정도로 정말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이유가 물을 잘못 마시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물이랑 커피는 다르고 그리고 또 카페인 자체가 물을 좀 빼앗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아프고 그러면서 커피 대신에 좀 건강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찾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겸사겸사 다이어트 겸 해서 콤부차를 먹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포 형식으로 된 거를 사봤고요. 실제로 먹어보니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홍초를 잘못 마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을 만큼 정말 맛있는 맛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유자 맛이 가장 그 뭐랄까요? 신맛이 강해서 제일 좋아하기는 하는데 너무 신맛이 싫으신 분들은 베리 맛이나 뭐 레몬 맛 같은 거를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콤부차 자체가 되게 다양한 효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기 자막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 요 콤부차를 너무 잘 먹고 있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이거는 진짜 그냥 쟁여놓고 계속 먹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커피 대신에 이거를 계속 먹게 될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도 커피보다 요걸 더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뭔가 의문이 드는 점은 콤부차가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물이 아니고 뭔가 이제 효능이 있는 거잖아요. 탄산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발효 뭔가 이런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먹어도 되나 싶기는 하지만 저는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짜잔! 꼬박꼬밥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 맛들 중에 흑임자 맛이랑 단호박 맛이 빠져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흑임자 맛을 정말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요즘 최애는 민트 초코 맛입니다. 민트 초코 맛이랑 스위코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요거는 우유나 두유를 넣고 흔들어서 먹는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저는 아침에 이거를 출근해서 이제 연구실에서 바로 먹을 때잘 먹고 있습니다. 홈프로스트나 이런 시리얼 같은 걸 아침에 먹고 가려고 해도 진짜 최근에 너무 바빠지면서는 그거를 먹을 시간도 좀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먹으려면 먹을 수 있었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간편하게 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다가 저희 연구실 친구가 너무너무 추천을 해서 요거를 먹어보게 됐어요. 지금 이걸 먹은 지는 꽤 됐고요. 떨어지면 재구매를 꾸준히 해서 먹고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좀 제품들마다 특성이 다른데 초코맛이랑 요 민트 초코맛, 스위트콘맛, 흑임자
파스타 맛은 안에 알갱이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씹는 맛도 있게 먹을 수 있고 단호박 맛이랑 요 녹차 맛은 별도로 들어있는 건 없고 그냥 충분히 흔들어서 먹으면 되는 제품입니다. 근데 사실 이전 제품들이 좀 섞기가 힘든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요 스위콘 맛이랑 요 민트 초코 맛은 굉장히 잘 섞이고 뭔가 좀 살짝 빈? 전보다 덜 꾸덕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취향에 따라서 좀 맛은 각각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맛 자체가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의 맛이 아니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들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요런 녹차 맛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녹차 라떼랑 비슷한 맛이 나고요. 나머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요 스위콘 맛은 살짝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하긴 했었는데 저희 연구실 친구는 이걸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연구실 친구의 체에는 요거, 저의 체에는 요거 민트 맛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데 영양분도 또 있고 또 그리고 이게 칼로리가 하나에 155칼로리 정도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포만감이 좀 빨리 꺼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가 최대치인 것 같아서 정말 딱 아침 대용으로 먹거나 아니면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운동 후에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밥입니다. 지금 반지가 저의 무릎에 앉아있기 때문에 반지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반지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햇반 현미밥이고요. 원래는 미트리 제품을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요거를 먹기 시작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용량은 더 작은데 씹는 맛이 좀 더 있고 꼬들밥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만한 식감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꽤 다양한 현미밥을 먹어봤는데 맛도 너무 만족스러워서 저는 앞으로도 요 현미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그람 수가 130g이고 여기 안에 보면 찹쌀 현미가 49.96% 그리고 맵쌀 현미가 49.96% 해서 전부 다 현미로만 된 그런 밥이에요. 그래서 식감이 조금 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꼬들꼬들하고 조금 더 이렇게 씹어야 되는 그런 질감이라는 거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람수가 많지 않아도 충분히 포만감이 있었고 저는 만족스럽게 먹고 있어서 요거를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벌써 마지막 추천 제품인데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짜잔! 요 스윗 밸런스의 통에 담긴 요 샐러드 드리에요. 오늘 가져온 거는 연어와 리코타 치즈 발사믹 샐러드랑 달걀 지단과 메밀면 샐러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와봤고 두 개가 지금 저의 최애입니다. 소스도 가벼워서 굉장히 잘 섞이고요. 요 샐러드의 특징은 그냥 통 안에 소스를 부어서 흔들어서 섞어 먹으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위에 뿌려서 먹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모든 게 개별개별로 다 포크가 포함이 되어서 배달이 오기 때문에 저는 쿠팡에서 배송을 시키는데 두 개 묶음으로 해서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고요. 가격 대비해서 퀄리티가 뭐 떨어지거나 이런 느낌도 전혀 없고 일단 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샐러드랑 이제 뭐 연어랑 리코타 치즈면 이런 연어랑 리코타 치즈도 적지 않게 충분한 양이 들어있고 또 면이 들어있는 샐러드도 있어서 굉장히 포만감이 좀 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소스랑 밸런스도 좋고 구성도 좋고 병아리콩이나 옥수수나 뭐 당근 이런 거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저는 다 너무 만족스러운데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 전 좀 안 좋다고도 보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편한 점은 그냥 통에 넣고 흔들어서 먹으면 되고 또 포크가 있어서 언제든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그만큼 하나를 먹을 때마다 플라스틱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플라스틱을 씻어놓고 버리지 않고 저희 집에 좀 모으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쓰기는 정말 편하고 맛도 좋고 다 좋긴 하지만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먹을 때는 이제 요런 포크 같은 것들은 쓰지 않고 그냥 이제 이 통에다 넣어서 쓰고 있긴 한데 그래도 네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이 정말 많이 나와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장점을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맛이 굉장히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드레싱 칼로리까지 포함된 총 칼로리가 써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요 칼로리를 참고하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드레싱이 이제 50칼로리 정도로 낮은 그런 제품들도 있지만 100칼로리가 넘게 좀 소스 칼로리가 높은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도 다 합쳐서 한 350칼로리 정도니까 저는 그냥 칼로리 신경 쓰지 않고 거의 식단을 하지 않고 가끔
조금만 좀 클린하게 먹고 싶을 때 점심 정도 클린하게 먹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뭐 칼로리 신경 쓰지 않고 다 부어서 먹기는 하지만 이제 칼로리 부분은 참고를 해서 섞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스가 엄청 묽은 발사믹 소스부터 좀 꾸덕한 제형의 소스들까지 있어요. 꾸덕한 제형의 소스는 반으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섞어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끝까지 잘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뭔가 소스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발사믹 드레싱이 들어있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섞이기 때문에 한 번에 넣고 섞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거의 다 먹어봤는데 저는 요거 두 개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맵꿀마나 뭐 불고기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또 팬내면이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고 굉장히 정말 다양한 맛에 정말 좋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이어트가 아니어도 이제 저처럼 좀 건강을 챙겨서 뭔가 너무 배달 음식이나 너무 기름지고 짜고 매운 이런 음식들 말고 좀 클린하게 한 번쯤은 먹고 싶으신 분들도 쿠팡에서 시켜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놓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도 먹어봤었는데 크게 뭔가 제품이 너무 상했다거나 이런 느낌 없이 냉장 보관하시면 그래도 일주일 정도까지는 맛있게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해서 맛있게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챙겨 먹고 있는 음식들, 먹거리들, 마실 것들을 한번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정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저처럼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가져온 제품들이 좀다 건강한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좀 챙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영상을 찍는데 함께 해준 우리 빵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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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